미샤의 편지 나왔다고? 편지가 나왔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해줬네. 봅시다. 보자. 안녕하세요, 로스타크입니다. 6월 5일 정기점검이 종료되었습니다. 6월 5일 정기점검이 업데이트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안내해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로스타크 플래그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업데이트상 에포나을에 1일 에포나을에 이거는 예상돼 있던 거죠. 에포나을의 평판 통합은 호감도까지 오늘 될 것 같았는데 1일 에포나을의 평판과 퀘스트 목록이 원정대 단위로 공유됩니다. 6월 5일 수요일 업데이트 이후 원정대 내에서 각각의 에포나을의 평판이 가장 높은 캐릭터를 기준으로 평판 현황이 통합됩니다. 원정대 내 가장 높은 에포나을의 평판 이외의 평판 수치는 별도 합산 처리되지 않습니다. 일부 에포나을의 종류가 많은 평판은 조건에 따라 소량의 평판 추가 평판 수치가 합산될 수 있습니다. 1일 에포나을의 평판과 퀘스트 목록이 원정대 단위로 공유됩니다. 원정대 내의 특정 캐릭터가 한 번이라도 수행한 에포나을에는 에포나을의 컨텐츠가 오픈된 모든 캐릭터가 즉시 수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것들이 지금까지 읽어보면은 만약에 뭐 45일 해야 되는 에포나에서 한 캐릭이 30일을 했고 다른 캐릭이 10일을 했으면은 그러면 30일 기준으로 다 맞춰진다고 하는 거죠. 그게 30일 더하기 10일 해가지고 40일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그냥 이거는 이제 계정 단위로 에포나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캐릭이든 한 번만 깨면 직관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서브 캐릭터는 각 에포나 의뢰 개방을 위한 선행 조건을 다시 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 앞에 그 선행 패들 같은 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고, 부캐들은 그럼 부캐는 진짜 많이 편해진 거죠. 이걸로 에포나 의뢰를 수행 가능한 횟수는 기존과 같이 캐릭터 단위로 유지됩니다. 그럼 아 이거는 별로 근데 의미가 없다. 뭐 캐릭터가 여러 개라도 빠르게 뭐 평판을 달성하고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아니네요. 어차피 이거 원정대 단위로 공유가 되니까 공유된 다음에 여러 번 쌓을 수는 있나? 만일 완료된 에포나을에를 다른 캐릭터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에 동일한 에포나을에를 여러 캐릭터로 수행하여도 평판 포인트는 최초 1회만 획득합니다. 몰아서 수행은 안 되니까 캐릭터별로 여러 가지 평판을 동시에 올리고 싶으면은 서로 다른 에포나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평판 포인트를 획득할 수 없는 이유는 보상 목록에 평판 포인트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평판 보상이 원정대 캐릭터 단위 보상으로 구분됩니다. 원정대 아래의 보상을 획득하는 에포나을의 평판을 달성한 캐릭터가 있다면 원정대의 다른 캐릭터는 에포나을을 해금한 시점부터 해당 보상을 바로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위대한 미술품, 섬의 마음, 능력치 증가, 물약, 탈것, 감정표현, 던전 입장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정대 단위로 한 번만. 당연하죠. 뭐 섬의 마음 여러 개 있을 수 없으니까. 에포나을의 평판 원정대 공유에 따라 베른성 에아달린의 부탁 퀘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캐릭터 레벨이 50이 되어야 아델이 모험가 길드를 소개하고 이정표를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에포나을에가 원래 50렙이 아니어도 됐었나요? 그 베른성에서 퀘스트를 진행하다 보면 48렙 이때도 열렸었나? 그게 아니고 이제 무조건 50레벨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에포나 의뢰에 1일 에포나 의뢰에 대한 휴식 보너스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거 뭐야? 이제 매일매일 미친 듯이 안 해도 그 다음날 뭐 추가가 있어? 휴식 보너스 생겼네? 캐릭터마다면 부캐를 맨날 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캐릭터마다 매일매일 에포나 의뢰를 수행하기 힘들었던 부분을 개선하고자 휴식 보너스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매일 오전 6시에 남아있던 의뢰 완료 가능 횟수에 따라 해당 10포인트씩 휴식 보너스가 충전됩니다. 퀘스트 하나당 10포인트? 접속을 하지 않은 날도 합산되어 같이 충전됩니다. 이거는 좀 엄청 큰 결정일 수도 있는데 숙제 게임이 이런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 매일 해야 무조건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매일 못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겠다는 거죠. 1일 에포나을의 완료 시 휴식 보너스 20포인트를 소모하며 평판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을 2배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날 못한 에포나을의 완료 보상 부캐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에포나을의 두 개를 못해도 그 다음날 그 둘 중에 한 번은 할 수 있는 정도의 효율을 준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러면은 3일까지 냅두면 90점이 쌓이고 그 다음날에 그러니까 4일마다 한 번씩? 한 3일마다 한 번씩만 하면은 다 되긴 하네. 휴식 보너스까지 생각을 하면 3일마다 F나 3회씩만 하면 되네요. 하루에 하나 꼴로 해도 유지가 된다는 얘기네요. 휴식 보너스는 거의. 조삼모사 느낌은 아니고 그냥 뭐 불가피하게 못하거나 귀찮으면 내일로 밀어도 큰 손해는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휴식 보너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는 휴식 보너스 게이지 아래에 보너스 구간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의뢰를 완료한 순서에 따라 휴식 보너스가 소모되기 때문에 먼저 완료할 의뢰를 잘 선택해주세요. 그러니까 두 배 보상을 받을 의뢰를 자기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 그쵸. 하루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도 무조건 같은 거를 그 다음날 몰아서 한 번에 두 배를 받는 것보다는 그 전날 그 다음날 이렇게 한 번 한 번 하는 게 좋긴 한데 막 두 번째 세 번째 부캐 이런 사람들은 많이 편할 것 같은데 부캐 많이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많이 편하겠다. 근데 뭐 그거 편해할 사람들은 부캐를 안 키우긴 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방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휴식 보너스는 최대 100포인트까지 충전되면 최대치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휴식 보너스는 원정대 단위가 아니라 캐릭터 단위로 획득 소모됩니다. 게임이 할 게 없어서 에포나를 싹 다 해서 할 게 없다고 이런 거. 휴식 보너스 시스템 도입에 따라 에포나을의 UI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호감도도 통합이 됐겠죠? 아 깃털 파밍은 진짜 좋겠네. 캐릭터 그냥 50레벨만 되면은 깃털 파밍 진짜 들귀찮게 할 수 있겠네요. 호감도. 호감도 NPC의 호감도 등급이 원정대 단위로 공유됩니다. 나 이거 본캐도 몇 개 받겠다. 그럼 부캐로 했던 거 있어서 6월 5일 수요일 업데이트 이후 각 호감도 NPC별로 원정대 내에서 가장 높은 등급 및 달성 포인트로 통합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위에 포나랑 같은 느낌이죠. 하나가 우호 3단계고 하나가 우호 2단계인데 합쳐가지고 그게 신뢰가 되지는 않는 거 같죠? 단 캐릭터별 성향 수치에 따라 호감도 NPC와의 대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액션, 연주하기, 감정 표현하기, 선물하기, 수행 횟수가 원정대 단위로 공유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전까지 부캐까지 호감도를 빡세게 돌린 사람들이 큰 이득을 보겠네요. 부캐로 호감도 셔틀이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 같고 그리고 아바타 공유해줄 것 같은데 왜냐면은 확 그 신뢰 찍으면 주는 아바타들 공유될 것 같아요. 서브 캐릭터가 호감도 NPC의 해금 퀘스트를 진행하지 않아도 호감도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호감도 퀘스트 달성 여부가 원정대 단위로 공유됩니다. 호감도 창에서 NPC 호감도의 상세 정보가 표기되도록 NPC의 호감도 툴팁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으셨다는 분들이 있네요. 호감도 등급 보상 체계가 변경됩니다. 호감도 등급 원정대 단위 공유와 함께 호감도 보상 체계는 모험에서 보상 체계와 유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정대 단위를 1회만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대체 보상 개념은 폐지됩니다. 6월 5일 수요일 정기점검전까지 대체 보상을 내려받지 않는 경우 1회분을 통합 보관함으로 진득을 지급하였습니다. 원정대의 아래 보상에 호감도 등급을 달성한 캐릭터가 있다면 원정대의 다른 캐릭터는 해당 NPC 호감도를 해금한 시점부터 아래 보상을 바로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죠, 에포나랑? 좋네. 요것만 해도 좋네요, 오늘 패치. 위대한 미술품, 거인의 심장, 섬의 마음, 능력치 증가 물량, 탈 것, 아바타, 감정 표현, 던정 입점권, 해금석, 룬, 배틀 아이템. 이 외의 보상은 모두 원정대 단위로 1회만 획득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커요. 부캐 키울 때 이거 신경 쓰면서 키우는 사람들 없었기 때문에 마리 상점에서 이거 많이 샀었거든요? 저 부캐 키울 때? 꽤나 큰 판단을 했네요. 그리고 이벤트 슈퍼빙고 완성하고 인형탈 받고 이벤트 진행기간 1주차 늘리고 슈퍼빙고 달성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구몬 선생님이 몇 장 빼줬다. 이벤트 기간 연장. 5월 29일 수요일에서 7월 3일 수요일까지. 회장님 감사합니다. 5회차 빙고 진행 추가. 6월 26일 수요일 정기점검 후 7월 3일 정기점검 후 1주 근데 회장님 PC방 개가족도 일주일 더 하자. 내 이번 주부터 잘할게. PC방 개가족도 일주일 더 하자. 근데 저번 주에 못했단 말이야, 바빠서. 슈퍼빙고 달성 조건. 빙고 완료 5줄에서 빙고 완료 3줄로. 슈퍼빙고 달성 조건 완화는 1회차 빙고판에도 적용되며 1회차에서 3줄 이상 빙고를 달성하신 분들은 슈퍼빙고를 달성한 것으로 짓게 됩니다. 이벤트 기간 연장에 따른 5회차 보상 탭은 다음주 정기점검 이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번 하는 거 보상은 다음주에 알려준대요. 공포의 천둥날개 이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오, 이 친구들 이벤트 연장맨이었는데 이번에 안 했네. 잘했고요. 이거 하기 싫었는데. 칼 엘리고스의 전투 난이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뇌강탄 발사체의 피해량을 크게 하향하였습니다. 얼음 균열, 얼음 회오리에 의한 피해량을 크게 하향하였습니다. 낙뢰 스킬에 속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원래 낙뢰 무속성이었어? 야, 우리 그동안 해골물 빨았냐? 아니 어쩐지 개 아프더라. 아니 우리 번속자 없이 백수학 시켰어. 환내룡화 상태에서 황금내음 부여 후 약 5초 동안 포효하는 동작 패턴을 추가하였습니다. 야 이거 드디어 정신 차리고 패치하네. 이거 제가 이거 그대로 말했죠. 진짜로 이거 위장 로브 없이 깨려고 해봤는데 그 터트리는 게 말이 안 됐다니까요. 황금내운을 부여한 다음에 얘가 우리가 터트리기 전에 움직여요. 백점프로. 그래갖고 위장 로브 없이 안 됐던 건데 이제 되지. 이제 이거 장담하는데 4명 다 드립을 할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면은 이거 위장 로브 없이 깰 수 있어요. 환내룡화 상태일 때 낙하전 대기시간 간격을 소폭 증가시켰습니다. 환내룡화 상태의 공격 속도를 하향하였습니다. 황금내운의 폭발 범위를 증가시켰습니다. 황금내운 범위도 언제 됐고. 그냥 패면 돼요 이제. 워바 같은 경우에 이런 점에서 이득이 좀 있긴 하겠다. 뭐 그 직업이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카렐에서 그 오늘 이거는 그거 같은데 거의 이거 귀뜻임. 카렐리고스가 오늘 출시된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그 전에 위장 로봇 없이 깨는 게 말이 안 됐다니까요. 거의 드리블러도 이제 필요 없다. 4명 다 빡수기면. 아니 이거 진작 했어야 돼. 이거 제가 이 말 했잖아요. 이거 개발자들이 드디어 해본 거 아니야? 개발자들 그동안 카렐리고스 애들이 잡으니까 잡나보다 그러고 있다가 자기들끼리 이제 545렙을 달성하고 베가누스를 잡고 으쌰으쌰 하면서 가본 거야. 야 우리도 카렐리고스 막 잡아보자 그랬는데 막상 잡아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야 이거 어떻게 내 오늘 터트리지? 막 이런 생각을 엊그저께쯤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야 이거 위장망토 없이 못 잡는데? 막 이러다가 야 그럼 잡을 수 있게 이제라도 또 패치를 하자! 딱 이래가지고 황금 네온 부여 후 약 5초간 포효하는 동작 패턴을 추가를 하였다 라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이죠. 네 그래갖고 그 4명 중에 이제 바드가 네온이 안 터지니까 이제 유저들한테 그런 거지. 오케이 너 야발로마 딱 이러면서 너무나도 신기한 나머지 5초간 포효하는 동작 패턴을 추가하였다. 자동 항로 기능이 일부 개선됩니다. 항구 주변 대륙을 목적지로 지정하여도 항구로 이동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자동항로 심볼의 표시 우선순위를 일관성 있게 수정하였습니다. 섬에서 월드맵을 열었을 때 자동항로 설명이 출력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항해어드에서 마우스로 자동항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월드맵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바드 컨빅션 코어 스킬의 절단 강화 트라이포드의 이름을 툴팁 내용에 맞는 이름 코어 유지로 변경했습니다. 생활 스킬 식물 채집의 식물 위장소 효과가 적대 상황의 다른 캐릭터에게 반투명한 외형으로 보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직명의 전장에서 연속적으로 전투 참여 저조로 판단될 경우 일정 시간 동안 전장 시청이 제한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비밀 지도. 희귀에서 전설 등급의 비밀 지도를 통해 비밀 던전 입구를 탐색하는 과정의 난이도를 낮추었습니다. 희귀에서 전설 등급 비밀 지도 사용 시 비밀 던전의 입구와 지역의 표시가 직접 표시되며 비밀 던전 입구 근처에 다가가면 비밀 던전 입구까지 방향과 거리가 표시됩니다. 아. 이 친구들이 우리가 비밀 던전 지도 막 뒤집어져 있고 이런 거 찾는 과정이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는 걸 네, 2차 클베 이후에 2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게임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 로스트아크. 네. 드디어 깨달았구나. 기타 칭호 획득 시 채팅창에 안내되는 획득 메시지의 색상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각인 효과 UI의 내 직업 보기 옵션이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각인서 소멸 처리 시 거래가 가능한 각인일 경우 소멸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미배정된 단축키 사용 시 발생하는 경고 메시지에 해당 단축키 환경 설정 내 위치에 대한 정보 내용이 나타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고 오류 수정사항. 배틀 아이템 모닥불을 사용하여 팀원 체력을 회복시킬 경우 MVP 포인트가 팀원에게 누적되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내가 깐 모닥불로 남들이 힐 포인트를 올렸다고? 그럴 순 없지. 킹메이커 모닥불. 카렐 로브합시 깨는 거? 시청자분들 중에 드리블 빡속 3명 있나? 바드하고 딜러 3명 빡속 그 드리블 빡속 3명이면은 그냥 깰 것 같은데? 진짜 그냥 깰 수 있음. 전투 스킬 레이드 가든 할까요? 갈까요? 가볼까? 아! 주황 운 없는 사람 고! 아 오르르도 있네. 다 그대로 들어오고. 야 거기 3명 채팅창 우리 길드 3명 그대로 와. 노바 그노 의장만도 한번 가자. 아 마침 흑우처럼 방금 저기에서 크크크 고고 막 이랬던 사람들 싹다 최소 60클이에요 카렐. 저렇게 4명이면 미들맨들이지. 자 여기까지 해서 봤고 유령성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 리샤의 편지 보자. 여기까지 했고 그러면 남은 업데이트가 섬 4종 신규 가디언 아카테스. 이거 섬 4종 나온 다음 아카테스구나. 그리고 신규 대항 던전 크누트의 무덤 최강의 필드보스 아드린느 그 다음 신데리 추가 요은 로맨틱 웨폰. 여기 이제 그거예요. 여기에 있던 것 중에 업데이트 다 끝났어요. 우리가 말하는 비읍시옷 들어가는 그 업데이트 있죠? 그거 다 끝났음. 이제 남은 업데이트들은 업데이트가 다 뭔가 있는 업데이트예요. 리샤 편지 보러 갑시다. 진짜 새 콘텐츠만 남았다. 리샤의 편지. 이거 진짜 간만이네 리샤. 간만에 나왔네요 진짜. 에피소드 업데이트. 장인의 대륙 윤에서 새로운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라는 게 진짜 이거는 나는 로아에서 이런 에피소드 업데이트는 지금까지 실망해본 적이 없다. 이것도 후구처럼 행복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에피소드는 실망해본 적이 없어요. 이러보자. 리샤처럼 읽어볼까? 안녕하세요 무언가 여러분 CM 리샤입니다. 윤으로 가는 배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크로나 항구에서 애타게 외치던 한 우마르의 목소리를 기억하나요? 이 우마르는 아직 업데이트 로드맵을 보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다가오는 6월 19일 느낌표. 새로운 에피소드로 이어지는 여정이 펼쳐집니다. 느낌표.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신대륙을 비롯한 다양한 업데이트 항목들이 무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장인들의 대륙 윤을 선보이며 티어 3으로 향하는 새로운 성장의 문이 드디어 개방될 예정이랍니다. 언정 대공유한 건 좋은데 캐슈 씨앗 공유하면 어떻게 능력침을 야거들한 거임. 티어 3으로의 성장의 문이 열리면서 그간 정체되어 있던 아이템 레벨의 상한선 또한 대폭 상승할 거라고 하니 뭔가 여러분께서 애타게 기다려주신 업데이트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편지에서 6월 19일에 만나볼 에피소드를 살짝 소개해드리니 곧 시작될 모험의 설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마르 장인들의 도시국가 욘. 곧 개방될 욘 대륙의 모습입니다. 이게 대륙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은 지하에 도시가 있다고 하죠? 언더시티 같은 느낌인가? 아이언포지랑 언더시티 쓸까닥겠다. 봅시다. 오래전 손재주 좋은 우마르 종족은 척박한 외부 환경을 피해 땅을 파내려 갔고 수백 수천 년 공을 들여 지하 도시국가 욘을 이룩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장인들의 도시에다가 지하에 있다 그러고 요 대륙이 굉장히 척박하기 때문에 지하에 도시를 만들었다 그러고 구조를 보면은 요 위에서도 사람이 돌아다니고 요 아래에도 사람이 갈 수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길치들 길이 딱 좋겠다. 나는 요는 기대되는데 그 업데이트 내역 중에 제일 기대되는 게 요니에요. 뭐 아카텍스고 뭐고 별 기대 안 돼요. 바로 이곳이 용과 세계 각국의 교역을 책임지는 그 이름도 찬란한 금빛 항구 그리고 어디로든 보내주는 100만불짜리 전기선 그라페이노입니다. 이제 토토이크를 제외한 모든 대륙의 전기선은 욘으로 가는 배입니다. 토토이크를 제외한 모든 대륙의 전기선이라뇨. 이게 어폐가 있죠? 토토이크는 대륙이 아니에요. 이거 재채기하는 거인인지. 하지만 욘 대륙에서 모험을 시작하려면 그만큼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아이템 레벨 545를 달성한 모험가 분들이라면 안전하게 모험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 로엔델이 열릴 때는 382였고 윤대륙은 545니까 여기서 이거는 약간 뇌피셜 오지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윤이 나올 때쯤 해가지고 주간 레이드에서 들어가는 재료들이 굉장히 크게 완화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신 컨텐츠가 545 시작이면 지금처럼 545를 다 찍고 윤까지 달성하는 윤에서 시작하라고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어느 정도 요 앞에서 545를 찍기 좀 편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마르들은 다른 무언가의 장인으로 뛰어난 손재주를 가졌을 뿐 아니라 프라이드도 누구보다 높답니다. 그래서 스샷들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욘대륙의 항구 모양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선 모양인 것 같고 우리 아버지는 욘 최고의 맥주 장인이셨지.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욘 최고의 광부셨지. 거의 다 김전일이네. 김전일. 두렵다. 나의 재능이 두려워. 이 목걸이 빛깔 좀 봐. 잘났고요. 거대한 지하도시 위대한 성입니다. 그래도 약간 그 장인들의 도시인데 아르데타인이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서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아이언포지 생각난다. 딱딱 그 아니면 뭐 그 드워프들이 딱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반지의 장에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마르 하면 그들의 손재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들은 척박한 땅에서도 가진 재주를 총동원하여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이거 보고 채광이 다시 떡상하다는 약간 좀 비약 아니에요? 위대한 성 한켠에 위치한 전설의 대장간과 위대한 성 중앙에 밝게 빛나고 있는 태양석 아크투루스의 빛입니다. 아크투루스의 빛은 우마르들이 지하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이쁘게 생겼네.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태양석은 밝게 빛을 내며 지하국가의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거 아크인가? 저 태양석이 꺼진다면 윤 전체가 마비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태양석을 관리하는 태양지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럼 우리가 욘으로 쳐들어가서 태양지기를 죽인 다음에 얘 이걸 갖고 오면 되는구나. 이제 스카셋이 매우 유행하겠네요. 호구님 천원 감사합니다. 545까지 스카셋 유행하겠죠. 545 뚫으면 욘 들어가는 거니까. 아 스토리 이거 내가 알아버렸네.
우리가 복면을 쓰고 요누로 잠입해서 태양지기의 목을 딴 다음에 아크를 갖고 온다. 그것이 베아트리스가 우리에게 원하는 바죠. 그리고 네리아의 주점 안쪽에서 에스더 샨디와 술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태양지기 바훈투르르를 발견했습니다. 얘 죽이면 되는 거죠? 얘 또 나오네요. 그 얘랑 같이 나오겠다. 그럼 진저웨일이랑 얘랑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얘도 우마르야? 얘도 우마르네. 빨간 머리 우마르네. 요다 다시 나와. 네, 얘 요다 생각나. 난 글렀다고. 한창 자기 비하에 빠져있던 바운투르는 샨디가 혀를 차며 집어던진 술잔을 맞고 기절해 있었습니다. 요다가 술잔을 던져가지고 얘가 그 뭐야 헤임달이 기절을 했대요. 얘 네스더 갈라투르의 제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바운투르는 인생도 자존심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틈만 나면 술을 찾는 바운투르의 첫인상은 단연코 제가 만나본 동료 중 최악. 바운투르가 상처받을까봐 차마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를 후대로 선택한 갈라투르의 안목이 의심된달지 아니면 이 장인의 대륙에서 바운투르가 숨겨진 전설의 대장장이의 능력이라도 간직한 게 아닐까요? 뭐 지가 스포를 다 하면 우리 뭐하라고 그러는 거야. 에스더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만들어낸 것도 요네 선대 에스더인 갈라투르의 업적이라고 하니 저의 새로운 동료 바운트르 또한 어떤 숨겨진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지 내심 기대됩니다. 진짜. 지하에 건설된 요네는 광물과 지하 자원이 풍부합니다. 검은 모루 작업장 좌 그리고 무쇠망치 작업장 우에서 우마르 제주꾼들이 실력을 발휘할 자원들을 열심히 채광하고 있습니다. 네, 로스트아웃이고요. 어두운 동굴이지만 은은하게 이거 좀 크게 못 보나? 이거 새로운 생활 컨텐츠 같은 거 할려나? 근데 그러면 너무 채광이지? 근데 진짜 필드하고 이런 거 되게 이쁜데. 아, 그 로스트아크는 필드 진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만 필요하냐면 필드를 이용하는 법을 개발자들이 배우면 돼요. 그 다른 MMORPG에서 필드에서 하는 다양한 컨텐츠들 있죠. 그걸 보고 배워야 돼, 진짜로. 필드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컨텐츠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동굴이지만 그... 진짜 이렇게 이쁘게 다 만들어놓고 우리 거기서 뭐를 하냐. 하나 숨기는데 1억 들어간 모코코나 찾고 있죠. 어두운 동굴이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광물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요네서는 보석이 열리는 나무와 몸에서 보석이 자라나는 신비한 동식물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저거 한 덩어리면 그렇다고 그냥 새로운 웹셋샷인 것 같고 여기서 뭐 하는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좀 크네. 무쇠망치 작업장 안쪽에는 우마르들이 술 다음으로 사랑하는 찬란한 금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마르의 자원을 야금야금 훔쳐가는 땅뚜더지 텔파들이 오늘도 방해를 하고 있네요. 새로운 몬스터인가봐요. 텔파 무리는 우마르뿐 아니라 무언가 여러분들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작고 귀여운 외모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두키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 크로님 뉴비들을 위해 모코코 완성된 컨텐츠 어떠세요? 그거 저 0.1초 만에 공략 가능한 모코코.co 들어가면 다 알 수 있어요. 한편 연달아 발생하는 지진은 그대로 균열로 이어져 그 속에서 끓고 있던 용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환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광물을 다루는 데 활용하는 우마르들이 정말 대단한데요. 어쩌면 이 용암은 우마르들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이 아닐까요? 이쁘다. 근데 역시 필드는 진짜 항상 잘 만들어. 이번 대륙도 잘 만들었네. 뭐 가끔은 예상치 못했던 괴물도 등장할 수 있죠. 이거 뭐야? 엄청 큰 울트라 리스크 같은 거야?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이거 뭐 엄청 커다란 거 보니까 필버 아니면 럭키 볼라르 같은데? 응. 기막힌 양조장은 우마르의 성스러운 심장과도 같습니다.
오마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입장을 꿈꾸는 이곳에서는 향긋한 내음이 솔솔 풍깁니다. 모코코. 저 위에 매달려 있는 거대 모코코 아니지. 그냥 습관적으로 솔솔이라고만 모코코인 줄 아네. 저 위에 매달려 있는 거대한 술통이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우마르 술사랑의 집약체랍니다. 약간 그 솔솔만 모코코 생각이 나가지고. 술이 없는 삶은 우마르들에겐 상상조차 못할 일이기 때문에 양조장의 술은 항상 마를 일 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곳이기에 우마르들은 기막힌 양조장을 온 힘을 다해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한 모금을 꿈꾸며 침략한 텔파 무리들과 수상한 악마들을 저지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마르가 건네준 한 잔의 술을 들이키고 말았습니다. 웬 닭지... 닭이지... 뭐 닭 되는 거 뭐 있나 보네요. 예. 그리고 아니 리샤 요즘에 참술사 키워? 아니 어쩐지 이 참술사 아바타도 사줬네.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어. 저를 방해하던 땅 두더지 녀석들이 딱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저 지금 잘 싸우고 있는 거 맞죠? 어떤 의미로 이곳은 제 모험 인생 최고의 난관인 것 같습니다. 아, 타 대륙의 마지막 희망 리샤까지 포섭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리샤 이제 창술사예요. 바드 아닙니다. 비의 의지 따윈 온데간데 없죠? 이게 약간 그런 복성 같은 거 아닐까? 바드를 키우던 리샤가 술에 취해가지고 희극하면서 만든 캐릭터가 생각보다 좋아서 청술사를 계속 키운다. 뭐 이런 뜻 같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술이 폭포처럼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술래음에 취할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의 주량은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이곳의 술은 한번 입에 대면 멈추기 힘드니까요. 술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정말로? 덕모르 작업장은 항상 우마르 작업분들의 채광 작업으로 분주한데요. 작업분들의 휴식처가 되어주는 잠이 솔솔 쉼터의 분위기가 어쩐지 심상치 않습니다. 아마도 작업을 방해하며 보석을 탈취해가던 땅두더지 텔파 무리들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텔파 무리들은 그렇게 큰 위협이 아니었고 뭔가 더 큰 위협이 존재하고 있겠죠? 평화롭고 웃음이 넘치는 우마르 주민들이 작업장 곳곳 겁에 질린 표정을 하며 벌벌 떨고 있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도착한 요네 항구에서 들었던 끔찍한 사건이 수상한데요. 지하국과 요네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시계장인 마메르의 마지막 기억.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생존자는 눈에 띄지 않고 어둠 저편에서 무언가 훅 지나가는 띠새가 느껴집니다. 훅훅 훅훅 범인은 후크아이. 범인은 버서커였다고? 까마득하게 어두운 선실을 더듬어가며 음산한 기운을 쫓던 마메르가 목격한 끔찍한 사건들. 윤대륙에 갓 도착한 배에서 목격된 수상한 검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악마를 시작으로. 야 내가 범인이었어? 야 이거 내놔. 이 대검 내놔. 이쁘고 내놔. 윤의 위기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과연 의지박약의 주장뱅이인 바운트르가 자신감을 되찾도록 돕고 자신과 스승 갈라투르의 유지를 이어 온 대륙에서 발생한 수상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암한 포지션으로 바운트르가 들어오는 거겠죠? 이 대륙에서는 그 자존감 바닥에 있던 바운트르가 우리와 함께 모험을 하면서 자존감을 회복을 하고 이 대륙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내면서 이 대륙의 평화를 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리샤가 스포를 해버렸네요. 이상으로 장인들의 대륙 무언가가 몹시 기다려지는 요네 이야기였습니다. 무언가가 지하자 깊숙한 곳 용암의 열기와 금속 냄새가 끊이지 않는 요네에서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창술사 진짜 아니 그 창술사로 했더라도 스샷 정도는 그 뭐야 운영자 툴이 있으니까 그 바드로 찍을 수 있잖아요. 뭐 연출이야 뭐 늘 그렇듯이 최고겠죠? 이게 아까 봤던 그 거대 그건가 보다.
아까 위에서 봤을 때가 이렇게 생긴 거였잖아요. 뮤탈이냐 아니냐 막 했던 거. 내가 울트라 같다 그랬던 거. 그냥 뭐 용암에서 지렁이 같은 게 머리만 내밀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아까 그 범인이 갖고 있던 대검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뭔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도무지 적군으로 보이진 않는 외모네요. 네. 아브레슈드처럼 확대요? 뭐가 가득이. 물론 눈부신 요네 미녀 네리아 역시 모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무지 적군으로 보이지 않고 도무지 아군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로써 질병군 단장 네리아 설확실. 칸나시 입쳐서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우마르 맙소사라고. 그 주슬리드 내 같다 이거. 네리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우마르들로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는 네리아의 주점은 욘데륙 최고의 핫플레이스. 인기 많은 네리아의 아버지는 딱딸막하고 풍채 좋은 우마르를 딸의 배필로 삼기 위해 직접 사위감을 찾는 시험까지 치르고 계시답니다. 아, 모든 고난과 역경을 물리친 자, 이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와. 나 오늘부터 미혼주의자였다가. 그 제가 아무리 호감도에 그 과몰입을 한다 그래도 이 친구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네리아의 아버지 취향에 따르면 멀대같이 키 큰 사람은 탈락이라는 점을 미리 살짝 귀뜸해 드려요. 제가 그 윤 술집 술통 주정뱅이 이거 술 마시기 대결 컨텐츠 예고인 게 분명함. 아, 술 마시기 대결 컨텐츠 있다고 했었는데 진짜. 아, 그것도 잊고 있었네. 맞네. 그 예전에 기억나요? 1, 2차 클베 때 미니게임으로 잠깐 공개됐던 거. 애들끼리 술 마시기 배틀 이런 거 있었잖아요. 트레일러에 잠깐 나왔던 거. 그거 나오면 지금일 수가 있겠다. 야, 그거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개발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었던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개발자들이 안 까먹었으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 일단. 크누트. 아, 다른 것도 있구나. 크누트의 무덤. 윤 대륙 찬란한 금빛 항구에서 왕의 기사를 찾는 해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배가 난파된 곳에서 새로운 모험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이거 크누트의 무덤이 리사의 편지에서 윤대륙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신규 해양던전 크누트의 무덤이 그거 아닌가? 윤대륙 다음에, 그러니까 만레벨 컨텐츠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545 플러스 컨텐츠로 나오는 것 같은데? 고대 괴수 크누트가 잠든 무덤은 대적 크린스네일의 마지막 흔적이 발견된 곳입니다. 대적 크린슨네일의 마지막 행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개를 뚫고 무덤으로 향해야만 합니다. 거문이빨 전남친은 아니고 거문이빨이 좋아하던 애. 그럼 포에 있던 윤자는 어디로 갔는지가 포인트겠네요. 다음 업데이트. 그 항구에 있던 윤자가 어디로 갔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거 알죠? 요 위에서 리샤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윤대륙으로 들어갔을 때 충격적인 사건을 목도하게 되잖아요. 그 사건의 희생양이 윤자가 아닐까? 우리 모두한테 정들었던 그 NPC를 과감하게 죽여버리면서 그 윤 스토리에 몰입하게 만드는 거지. 는 아니겠죠? 네,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그러면. 자욱한 안개를 불러내는 사술사와 수상한 어인해적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무슨 목적으로 안개를 불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강력한 사술사 키르케네이아를 조심하세요. 얘야? 누구야? 키르케네이아의 사악한 손짓은 아무리 튼튼한 배라도 순식간에 산산조각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응, 트라곤 구레비아. 윤대륙 앞바다 안개 속에 난파된 조사선 흰고래호를 찾아 심연의 적을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야, 해양 던전이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배 타고 어디 들어가 가지고 캐릭터로 싸우는 거겠죠. 이거 지금 그 내가 6개월 동안 지켜봐왔던 로스트아크는 캐릭터 갖고 싸우는 거 말고 재미없어요. 배 타는 거 쥐뿔 재미없습니다. 신규 해양 던전이어도 우리 캐릭터로 싸우는 게 재밌을걸요. 그래서 안타레스의 악몽, 까마득한 옛날 아크를 탐낸 불의신 안타레스는 주신 루페온에 의해 멸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초의 빛이 담긴 불의 잔영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금 그 기세를 되살리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여러분이 경험했던 시네마틱 던전은 불의 잔영의 영향으로 안타레스의 악몽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이제 아크라시아를 태우려 합니다.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8명의 무언가가 힘을 모아야만 그 불길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레스의 악몽 뭐 나온다 그랬던 건가? 잠깐만. 이거 1, 2, 3, 4, 5, 6, 7, 8, 8인 던전이야? 안타레스의 악몽 이거 그거잖아. 자간 나오는 데잖아. 왕의 무덤. 8인으로 가는 던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약간 좀 세미 에픽레이드 느낌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궁금하다. 그냥 8명이서 하는 카던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무 의미 없게 그냥 사냥하는 게 아니고 좀 딱 깼을 때 와 소리 나오는 그런 콘텐츠였으면 좋겠어요. 8명이 힘 모아서. 신청 마지막까지인데 견제인가 키키키키. 와, 강퇴하려면 7명이 주의줘야 됨? 정답. 그러네. 강퇴하려면 7명이 주의줘야 되네. 이게 민주주의다 이 말이야. 기공사 시너지 모음이 더 수월해지는 8인 던전이네요. 진정한 언기요. 아 그러네. 7명이 손을 같이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8명의 무언가가 힘을 모아야만 그 불길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게 그냥 리샤가 할 말 없어서 쓴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엔드 컨텐츠 끝까지 키우고 많이 익숙한 사람들 8명이 모여야 깰 수 있다는 건지는 뭐 나와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워낙에 그냥 늘상 쓰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예상이 안 된다. 근데 일단 같은 던전을 재탕하는 거면은 의미 없이 쓰는 것 같진 않고 그 다음에 한 번 가고 버려졌던 좋은 연출의 그 시네마틱 던전들이 다시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아가지고 좀 다행인 것 같고 요게 카던 같은 데 없는 그냥 아크 던전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이거는 좀 사람들이 반복해서 도전하는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컨텐츠였으면 좋겠다. 새로운 섬들의 이야기. 조용하던 섬들은 무언가 여러분을 기다리는 새로운 이야기로 북적일 것입니다. 섬들이 들려주는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고립된 영혼의 섬. 섬 안쪽 굳게 닫혀있던 유적의 문. 고립된 영혼의 섬. 이거 어차피 아래에서 리샤가 스포할 것 같은데 나도 스포해버릴까? 여기에서 우리가 말이 구하고 말이랑 호감도 작업할 수 있어요. 믿는다 과거의 리샤야. 스포를 미리 해놨어야 돼. 안 그럼 나 개욕 먹어. 황량한 섬 정체 모를 유적이 마침내 그 비밀을 드러냅니다. 며칠 전 이 섬을 방문한 아르데타인의 벤더빌트 박사에 따르면 유적 안에 자네들은 네베로른에 최진시키게 되려고 하는데요. 유적 안에는 겉보기와는 달리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적 안에 이런 최신식 승강기가? 이거 그리고 저희 그 채널에 여기 요 섬 영상 있어요? 이거 사실 그때 나왔던 거라 예전 클베. 쏟아지는 기계 군단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마리는 분명히 경고했어. 죽어도 이젠 몰라. 아르타이드에서 카이고와 여가이 질렸던 마리의 표정이 슬픈 것 같습니다. 네. 마리 아 옛날보다 안 이쁜데? 어. 어 이건 이쁘다. 뭐가 말이 나 죽어야. 한동안 자취를 찾을 수 없었던 마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마리가 컸나? 범인 버서커. 아니 마리가 좀 성숙미가 풍기고 이뻐진 느낌인 게 왜 그러냐면, 근데 말이 이뻐진 거 다 우리 덕분이에요. 우리가 얘 장사 다 시켜줘서 얘한테 막 아크투 샀지, 막 뭐 가디언 영혼 뭐 추가 수확 샀지. 우리 얘한테 예전에 우리 타탈 한창 돌 때 있잖아요. 타이탈로스 한창 돌 때 얘한테 2,000원씩 주고 타이탈로스 갈기 샀어요 우리. 이게 진짜 떼부자 됐다니까. 역시 자본이다. 언젠가 마리의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좀 달라진 것 같다 마리가. 클베 땐 그냥 똑같이 해왔던 것 같은데. 여기 다 말해주는구나. 환영나비섬. 500년이 지난 사슬전쟁에서 아브레슈드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몽환에 사로잡혀 악마가 되어버린 로엔델 제1기사단장 아드린느. 얘가 요 스토리는 지금도 환영나비섬 가면은 시네마틱 하나 나오면서 볼 수 있어요. 천일마다 섬의 만화가 안정되는 천일의 밤이 되자 그녀는 수많은 환영나비들과 함께 섬 안쪽에서 후련히 실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천일의 밤이 지나면 다시 몽환에 잠식되어버린 아들이 있네. 그런 느낌이에요 말이. 이거 그니까 스토리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거 환영나비섬 우리가 스토리 가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예, 성불하잖아요 얘. 얘 한 풀어주고 성불 시켜주는데 우리가. 야 이거 리얼로 딱 환영나비섬 서버 열리고 오픈하면은 우리 그 필드버스 잡을 때 퀘스트 딱 뜨면서 남은 시간 3분 써있잖아요. 진짜 그냥 초현실주의 게임으로다가 퀘스트 딱 떠있고 남은 시간 그리고 천일 딱 이렇게 돼있으면 진짜 개멋있겠다. 그러면은 얘네는 컨텐츠 안 만들어 놓고도 천일 버틸 수 있어 이거 냈다고 우기면서. 하지만 천일의 밤이 다시 지나면 다시 몽환에 잠식되어버리는 아들이 있는 5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드린느는 파괴만을 갈구하며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폭주하는 영혼이 본능에 따라 로엔델로 향하기 전에 아드린느를 막아내야만 합니다. 그녀가 흩뿌리는 나비가루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 악몽에 잠식되더라도 얘야 아드린느가? 아! 그 막사냥급 필보가 아니고 8명 보스야. 야 이거는 거의 그거 같은데? 야 그리고 아드린느가 잠식돼서 이렇게 되면 야 얘 핏보하다가 대륙 내리아들 다 잠식시키자. 야 이 정도면 잠식시킬만하지. 환영나비 섬에 출연하는 아드린느는 8명의 무언가가 힘을 합쳐 상대해야 하는 정말 강력한 필드보스입니다. 기존에 항상 열려있던 섬의 입구는 아드린느의 출현에 맞춰 무언가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무언가 여러분의 힘으로 아드린느가 평화로운 안식을 맞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세길래 계속 강력한 필드보스라고 하지? 근데 이게 약간 지금까지 나왔던 필드보스는 뭐 몇십 명이 가가지고 우르르해갖고 우르르 패면은 누구나 잡을 수 있는 약간 그냥 섬의 마음 기계적으로 쏟아내는 섬의 마음 생산기 그런 느낌이었는데 8명이서 패턴 보고 힘 합쳐가지고 트라이 해야 되는 거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여자라 못 때리겠다. 바렌산 오빠님 천원 감사합니다. 네. 님들도 역했잖아요. 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고립된 영원의 섬과 환영나비 섬 업데이트 이후 조금 더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만나보신 섬들도 있답니다. 아, 요 업데이트 이후에 앞으로 섬 여기가 처음 공개되는 섬 내용이다. 푸른 바람의 섬.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초원을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 가끔 하진 않으셨나요? 푸른 바람의 섬은 말의 신이 머물다고 하는 섬으로 향긋한 꽃바람이 불어오는 푸른 초원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섬에서 말을 타고 한없이 달리면 얼마나 상쾌할까요? 그거다 그거 이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관중 규모랑 흥행이랑 다 따져봤을 때 최고의 스포츠가 경마라고 통계가 난 적이 있었어요. 역시 우리나라 게임이다. 지스브로이. 연대륙 우마르들의 술사랑은 지스브로이에서 이어집니다. 지스브로이는 각종 맥주와 즐거운 축제로 가득, 맥주 저장고와 숙성고에는 신박한 맥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지스브로이에선 마음 놓고 술에 취해도 괜찮습니다. 목이 원하는 대로 쭉쭉 들이키다 보면 숨겨진 맥주 창고를 찾을 수 있을지도요. 아니 신박이란 표현 이런 데서 써도 돼요? 이거 와겔러들이 쓰던 말인데. 이것만 봐서는 뭐 그게 안 되는데. 신규 가든 아카테스. 광희의 날개를 펼친 아카테스는 강력한 힘으로 지상의 존재를 모든 존재를 압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타는 탈것으로 경주하는 건가요? 참 스릴 넘치겠네요. 우리가 지금 타는 탈것으로 경주하는 건가요? 참 스릴 넘치겠네요. 아 또 얘 역겨운 짓 하는 거 봐라. 낙뢰처럼 떨어지는 빛의 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아카테스의 수호 석상을 상대하기 위해선 재빠른 판단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 일단은 조금은 안심해도 될 만한 게 주변을 떠도는 모래폭풍과 바닥의 균열 같은 게 없어요. 이거면 돼. 맵은 그 사막일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뭐 와 멋있다. 근데 날개 원래 이만했어? 아카테스의 발걸음을 따라 붉은 모래 사막으로 향해보세요. 와 진짜 멋있다. 날개 이만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가디언 조사관 루나가 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진짜 멋있다. 얘는 전투 모션이 아닌데 여기가 뭐가 빈다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저 공격들이 다무 속성이라면. 아 그럼 전가 떡상이죠. 흥구님 천원 감사합니다. 선박 스킨. 스킨 나온다. 아, 야, 나 벌써 좋은데? 이게 흑운가? 나 벌써 좋은데? 좀 더 개성 있는 모습으로 항해를 즐기실 수 있도록 선박 스킨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선박 스킨을 이용해 색다른 모습으로 항해를 즐겨보세요. 주의, 작살을 쏘거나 그물을 던지지 마십시오. 야, 이거 푸뉴마야? 아, 개 귀여워. 위에 안내해드릴 내용들은 6월 19일에 모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니 잠깐만 6월 19일? 야 이걸 2주 만에 다 한다고? 아니 근데 아직 안심할 순 없어요. 이거 여기 어디에도 2019년이라고 어디에도 2019년이라고 안 써있어요. 일단은 6월 19일인 건 확실해요. 네. 섬의 마음 통합은 대체 언제? 이전에 말씀드렸... 이거 나눠서 내도 되니까 버그 같은 거 없이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그동안 한두 번 뛰었어야지. 얘네 왜 이렇게 뭔데 후원장담해? 이걸 어떻게 니들이 이걸 어떻게 6월 19일에 다 해? 이전에 말씀드렸던 섬의 마음의 원정대 통합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섬의 마음 통합권의 경우에는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준비하는 점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용량 좀 보세요. 이거 두 주 기다렸는데 못 내면 아주 대단한 거예요. 뭐 최근 두 주 동안 패치 용량이 160메가, 140메가, 75메가는 그랬죠. 예. 룬 시스템의 변화. 향후 룬을 장비하고 장착하고 콘텐츠에 따라 계속 룬을 소비해가며 바꿔가는 현재 구조를 삭제할 예정입니다. 와 제가 2차 CBT 끝나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 아 역시 회장님 반응 빠르십니다. 오픈베타 딱지를 미쳐 떼기도 전에 룬 시스템을 변화시켜주시는 우리 회장님! 룬 시스템은 다른 형태로 개선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는 이번에 공개된 티어 3 장비의 룬 장착 슬롯을 제거하였습니다. 룬 시스템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종적인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앤슬래시 컨텐츠! 모험가 여러분께 핵앤슬래시에 집중할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좋은 소식을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 기대해주세요. 패스 오브 엑셀 개섞어라! 마치며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 준비 중인 업데이트 사항들은 다음 리샤의 편지를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이미 유저들은 로아 해겐슬 아니라고 결론 난 거 아니었나? 야 이거 선 개 넘어. 야 진짜 이거 신캔데, 아 신캔까진 봐줘. 신캔데 또 역행이만 해봐. 진짜 역겨운 회사. 진짜 이거 성비 맞춰요 이거 진짜로. 남성연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로. 제가 아크라시아 남성연대 회장이거든요 진짜로. 아크론님, 이전에 영업부가 오프라인 이벤트 하면서 다음 신캐 로헨델이라고 했다는 썰이 있었는데 신캐 컨셉 로헨델 마검사라는 게 현실화. 아니 근데 역캠은 로헨델 확정이잖아. 신규 대륙이 욘에서 신직업이 나올 것 같진 않으니까. 아니 그리고 등에 왜 칼 하나? 이거 태도 같은 거 들고 있어. 이거 봐, 휘어진 칼 들고 있잖아. 아니 개역겹다니까 이거. 이 세상에 검을 다루는 캐릭 중에 태양은 하나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그 태양이 버서커는 아닐 것 같아. 개같네 이거. 담배 한 대 피고 온다 이거. 아니 생각을 해봐. 역행인 것까지 괜찮고, 역행인 것까지 괜찮고, 그 로엔달인 것도 괜찮아요. 가슴 부풀어. 근데 왜 자기 키만한 칼 들고 있냐고. 아이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근데 호리호리한 남캐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나오나 봐요. 슈샤이어에서 너무 열심히 노동을 하다가 실전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약간 그 루피 장근육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마크로님 지금 F나 슈샤이어 출신 날씬한 노예. 평판 포인트 버그 있어서 평판 다 놀렸는데 다 차 있어요. 그지 근손실 컨셉으로다가. 아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니 내가 걱정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 남성 캐릭터를 키우는 분들 앞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또 역해가 나오면 스마일 게이트 앞으로 아바타 역해만 이쁘게 뽑는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요. 우리 남캐들은 오른쪽 어깨에 붙어 있는 턱시도에도 붙어 있는 그 이상한 뽕을 평생 뛸 수가 없다고. 괜찮아요. 한 2년 정도 기다리면 전직업 반대 성별 다 나올 거예요. 그렇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버서커 비키니구나. 그래, 버서커 비키니나 파세요. 이제 희망 버렸습니다. 버서커 비키니만이 희망입니다. 네. 알고 보니 악마 사냥꾼이었던 거임. 아, 유독 담배가 쓰다. 선물 보자. 추신, 새로운 소식을 기다려주신 무언가 분들을 위해 오랜만에 선물을 준비해보았는데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모코코마을 테마곡의 피아노 버전입니다. 이거 들으면서 하자. 움직이는 건 없고. 노래는 좋네. 있지 않았죠. 내용 나오기 전에 로헨델 무시 점검 할 것 같네요. 에포나 버그 있다고요? 균열석은 캠에서 잠이라도 잘 수 있지. 이건 어후. 하고 포만하다가 오랜만에 로아 하려니 마우스 좌우 버튼이 헷갈리네요. 키키키. 맞아, 그거 헷갈려.
야 근데 대박. 야 오늘 리샤 편지 진짜 대박이다. 목포코 신나게 캐라는 건가요?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요. 신대륙 낼 때 로팡 종료. 고객이 원하는 곳 어디든이라면서요. 로헨넬 욘도 이 만실링에 보내죠. 아 욘으로 로팡 쾌? 그거 괜찮다. 욘에는 또 카드 배틀도 있었으면 좋겠다. 에포나 평판 다 안 했는데 다 채워져 있고 실제로 다 채운 사람은 보상도 안 줘요. 아 그래요? 그런 버그 있으면 바꿔야 되겠다. 이거 매번 리샤의 편지 볼 때마다 설렘. 여친한테 편지 받은 거 마냥 물론 받아본 적 없음. 여자친구한테 편지 받아본 적 없다고요? 나 군대에 있을 때 여자친구한테 편지 받아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 만나자 뭐 이런 거 많이 오는데. 에휴 그런 경험 없으시구나. 네. 그 병장 달았을 때쯤에 받았던 것 같다. 지가 자주 보자고 공군 보냈더니. 그 노래는 좋네. 이게 그니까 어떤 의미냐면 물론 진짜 아니 이거 회장님 줄타기 기가 막히게 하시네. 저 노예님이랑 어제부터 준비하던 영상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오늘도 업데이트일 것 같아서 장황하게 그 막 로스트아크 점유율이랑 패치로 삽질 한번 할 때마다 떨어진 점유율 분석해가지고 대차게 로스트아크 까는 영상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 타이밍에 이렇게 쓴다고? 아 근데 그 내용들은 깔 건 깐 거예요. 그 직원권 나올 때 깠던 거랑 실마일 나올 때 깠던 거 합쳐가지고 얘네가 어떤 삽질을 했는지를 그냥 요약해놓은 영상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편지다. 이거 여기에 있는 내용들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고 진짜 엄청나게 컨텐츠 많이 나오는 거 맞고 거의 그거임. 그 로스트아크 새 시즌임. 여 오늘 거는 오늘 리사의 편지는 진짜로 깔 거 없고요. 진짜 대격변급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컨텐츠를 몰아낸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진짜 딱 그 느낌인데 와우 할 때 버닝 크루세이드 그 불타는 성전 나오기 직전 느낌에 준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와우 불타는 성전은 진짜로 엄청 대작이었는데 이거는 약간 다른 느낌의 버닝 크루세이드. 아니 잘 들어봐요. 불성에 비빌 건 아닌데 와우는 원래 기대가 높았는데 더 굉장한 게 나와가지고 그 사이에 갭이 이만큼이 있어서 기대가 됐다면은 로스트아크는 원래 이 정도 됐던 게임이 계속 삽질해서 여기까지 낮아졌어. 그래갖고 요만큼 기대되는 게 나오니까 우리가 버닝 크루세이드에 갖고 있던 그 기대가 찼어요. 이만큼 그 느낌이지. 그러니까 얘네는 그 높이 허드를 지들 게임을 땅을 파가지고 만든 거야. 그 갭모애가 있다고 지들 게임을 지들이 파가지고 이 갭을 만들어냈어. 그 기대감을 그렇게 만들어냈네. 그동안 끝없이 떡락을 시킨 다음에 무아 정식 오픈하기도 전에 새로운 시즌이 나오는 갓겜 물결표 정식 오픈하면 어떨지 정말 기대돼요. 아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리샤 편지까지 다 봤고 오늘 업데이트 내용은 딱히 뭐 있진 않은데 에포나 그런 것만 있는데 뭐 버그 있으니까 뭐 점검할 것 같네요. 오늘 새벽 6시에 하겠죠? 일단은 오늘 여기에 나온 것들이 6월 19일날 준비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있던 모든 내용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뿌린 신지갑 떡밥까지 이거는 누가 봐도 떡밥이겠죠? 이게 설마 신지갑 떡밥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베아트리스가 악에 물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칼을 겨누고 떠나는 그 뒷모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자가 밀당 기술이 좋네요. 자꾸 기대하게 만드네요. 우리가 요네에서 아크 딱 갖고 왔더니 마지막 아크는 아만 가슴에 있다고 너 말고 내가 모으겠다고 칼을 꽂고 떠나는 그런 뒷모습일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직업이겠죠 뭐. 네.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여기까지 왔을 때 킹리적 가심이 될 수 있는 게, 저번에 우리 방송 채팅창에서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설마 아니겠지 하고 넘긴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자기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대. 아까 도대로도 유병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였는데, 자기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스마일게이트 직원들이 와가지고 로스트아크 하고 있다고 뭐 상품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다음 신캐 뭐 나와요? 물어봤더니 다음 신캐는 로엔델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갔다는 거야. 나는 그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였어? 그 방송 보신 분들 중에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걸? 그때는 진짜로 그냥 카더라인데 지금 이렇게 실루엣이 공개된 이상 로엔델 역캔데 애니치는 아닐 것 같고 칼 모양이 마검사 느낌이어서. 니가 칼 들고 오는 게 진짜란 말인가? 아니 실루엣만 봐도 실린 같긴 해요. 개멋있다 진짜로. 근데 저거 자연의 판데몬처럼 생겼다냐? 판데몬 뭐해 와? 근데 이게 내가 되게 멋있어하는 실루엣이긴 한데 요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가 XY여야 돼.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실루엣이야. 와 이 호리호리함을 가진 검을 쓰는 남캐. 와 미쳤다 진짜. 살짝 와우의 여왕님 느낌도 나네요. 실바나스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니 이 칼을 든 남캐 호리호리하고 바람을 맞으라고 소리치며 질풍참을 쓰고. 자 여기까지 보고 로아라 가자.